오랜만이죠. 저는 지금 캠브리지에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4일간 이렇게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듣고 여기 왔고요. 그 수업 듣고 주말에 런던 잠깐 들려서 런던 구경하고 다시 노르웨이 돌아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영국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. 시작해볼까요? 드디어 캠브리지에 도착했어요. 이제 저는 숙소를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. 지금 가는 숙소는 오늘만 묵는 숙소고 내일은 따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로 찾아가야 돼요. 되게 귀엽군. 아, 햇빛 잘 들어서 좋다. 원래 이 캠브리지 오면은 저 배를 타고 여기 다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너무 추워서 못할 것 같아. 나중에 날씨 따뜻할 때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. 저거 타러. 캠브리지에 왔으니까 캠브리지 좌석을 사줘야죠. 저는 이걸로 사겠습니다. 맛있겠다. 오, 스테이크도 나왔어요. 와. 뷰가 너무 좋아요. 이 뷰라면 진짜 매일 혼자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Good morning, 여러분. 지금은 아침 8시인데 이제 아침 조식을 먹고 다른 학교에 가야 됩니다.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 찾아가겠죠? 어쨌든 조식을 먹으러 갑시다. 맛있겠다. 오렌지 주스 마셔야지. 이제 저는 위스폴드 파크웨이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다 같이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. 이름 배지랑 시간표가 났어요. 수업 들으러 수업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. 이제 오늘 수업은 다 들었고 지금 숙소를 확인하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.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입니다. 너무 좋지 않아요? 밖에 이 초록색 잔디가 너무 좋아. 어떡해. 여기 캠퍼스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나가서 구경시켜드릴게요. 햇빛 좋아. 햇빛이랑 잔디 너무 좋다. 물론 이 캠퍼스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위기랄까? 강가랑 푸른 잔디밭이랑
햇빛이랑 진짜 좋네요. 수업 들으러 왔는데 휴가 온 느낌이랄까? So pretty. 이제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우와, 진짜 좋다. 여기 앉아야지. He was like that. Say hi. Hi. 완전 코스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. Yeah. 피곤하다. 굉장히 긴 하루였어요. 빨리 가서 쉬고 또 내일 수업을 들으러 가야겠습니다. Good night. 굿모닝. 아,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. 근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British breakfast를 먹고 지금 수업 시작하기 한 30분 정도가 남아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이 햇빛을 쬐고 있어요. 아, 너무 좋아.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. 어쨌고 오늘은 하루 종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업을 듣고 이런 생활이 한 4일 반복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런던으로 떠날 거예요. 아무런 계획도 없는 런던 여행. 진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업 듣는 아침 운전하네. 이제 다 끝났고 포스터 얘기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제 포스터입니다. 이 포스터 만들라고 브이로그도 못 찍고 편집도 못하고 하지만 so worth it. 우와, 여러분 노을 보세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오늘이 이제 수업 늦게까지 하는 날 마지막 날이라서 다 같이 이제 펍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내일 수업이 한 오후까지 있는데 오후까지 듣고 이제 런던으로 가려고 합니다.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? 다 같이 그 펍을 찾아서 가는 중이에요. Oh, you are filming? Yes. Yeah, I am Baya, the cute and gorgeous Baya. And I'm very lazy to bring the thick jacket. Ah, it's pretty. You can even stay here. Yeah. So, everyone, I don't want to be the selfie stick. Okay. I want to be inside. 아, 귀엽다, 여기. 완전 아늑해. 첫 번째 코스로 수프가 나왔습니다. 먹어.
완벽하게 후식까지. way better than this. Yeah. I can taste the coffee. Ah. I can say hi to Koreans. Good morning. 오늘은 드디어 수업 마지막 날이에요. 끝나서 좋기도 한데 아쉬운 게 더 많아요. 친구들이랑 좀 많이 친해졌고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도로에 가면 눈 펑펑 내리고 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해서 노르웨이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비타민 D 부족이래요. 제가 왜 괜히 햇빛을 그렇게 찾아든 게 아니었어요. 영양제를 사놓고 챙겨 먹진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. 올라가면 열심히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. 일주일간 열어서 햇빛을 아주 넉넉하게 잘 쐬서 한 두 달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. 안녕. 런던 아이입니다. 런던 아이. 여러분 빅벤 봐요. 빅벤. 영국에 하면은 빅벤인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런 모습이네요. 아 형, 형 이제 가니까 형 찍어줘. 아 지금 찍는 거야? 누나 나오자. 맞아, 둘이 같이 나와야지. 맞아. 아 누나 나중에 동영상만 따로 보내주.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? 어, 너 뭐 그런 거 해? 됐다. 여러분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. 안녕.